신입사원 전입기념 행사를 시행했습니다. 사업주간 안전협의체 회의 및 현장 집중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청라산동 행정복지센터 개청식에 참석해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20년도 이복합 A급 계획예방정비공사 비대면 기술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5년 연속 최우수 등급 획득 및 협력사 통합 무제의 인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복한 설 명절을 위해 2021년 설맞이 행사를 시행했습니다. 설맞이 지역상권 살리기 및 후원 물품 전달이 진행됐습니다. 군산 MO01G CRI 정비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서부발전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은지입니다. 우리 회사 곳곳에 새로운 정보와 화제 뉴스를 전하는 서부엔 오늘의 소식을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태안발전본부는 신입사원 전입기념 행사를 시행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신입사원의 전입을 축하하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는데요. 사원증을 직접 목에 걸어주고 웰컴박스를 전입기념 선물로 전달했으며 올바른 행동과 책임을 가질 것과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갖추고 안전을 제일 중요시하도록 강조되었습니다. 태안발전본부는 신입사원들이 서부가족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며 태안발전본부의 주춧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서포터 역할을 할 방침입니다. 앞으로도 회사의 큰 꿈에 함께 힘을 실어줄 새로운 가족의 빛나는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서인천발전본부는 사업주간 안전협의체 회의 및 동절기 한파 대비 발전설비 현장 집중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작업 환경을 철저히 사전 점검하여 진행되는 안전위해 요소 제거와 위험작업 장소에서의 안전로프 설치, 사다리 사용 작업에 2인 1조로 작업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작업 환경이 강조되었는데요. 꾸준한 점검으로 설비의 안정적인 운영 및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며 튼튼한 근무 환경을 유지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서인천발전본부는 청라산동 행정복지센터 개청식에 참석해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이번 감사패는 청라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청사 이전에 맞춰 시행한 꿈키움 도서 후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받아 더욱 의미 깊었는데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실천으로 지역주민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함께 다짐했습니다. 서인천발전본부는 계속해서 책 읽는 분위기 조성과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도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다양한 유경 사업을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평택발전본부는 20년도 이복합 A급 계획예방정비공사에 대한 기술 발표회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했습니다. 발표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회의로 진행됐으며 다양한 내용의 발표와 토의로 기술력과 정비품질 향상을 위한 정보 공유의 장이 되어줬는데요. 더불어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인 계획예방정비공사 수행에 노력한 이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안정적인 발전설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강조되었습니다. 평택 이복합은 계획예방정비공사를 통한 정비품질 확보로 가스터빈 2호기 장기 무고장 운전을 달성하는 등 안정적 설비 운영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평택발전본부는 앞으로도 기본에 충실한 설비 운영과 함께 무사고, 무재해, 무고장 달성을 이루고자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평택발전본부는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5년 연속 최우수 등급 획득 및 협력사 통합 무제의 인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로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됐으며 공생협력, 무제의 운동 성과보고와 공생협력단 발대식 및 공생협력 아이디어 발굴 간담회 등이 마련됐고 오후에는 실별 현장 안전점검이 실시됐습니다. 모두가 습관적인 안전문화를 유지해 사소한 사고도 예방하고자 안전 캠페인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다짐했는데요. 더불어 지난해부터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코에포 서비스는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확보가 필요하고 특히 고령의 근로자 비율이 높은 만큼 세심한 안전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청되었습니다. 평택발전본부는 함께 행복하고 풍요로운 설 명절을 위해 2021년 설맞이 행사를 시행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기업 매출에 도움을 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코로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됐으며 더불어 직원들이 사업장 내에서 간편하게 명절 선물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뜻깊었습니다. 더불어 발전소 주변 지역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온누리 상품권 500만 원을 전달하는 등 모두의 따뜻한 명절 나기를 위해 사회 공헌 활동도 시행했는데요. 평택발전본부는 앞으로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과 취약계층 후원 등 다양한 행복 나눔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군산발전본부는 설날을 맞이해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상품권 1,000만 원을 전달하고 복지기관에 40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지역경제 침체가 장기화되고 군산 확진자 여파로 방문객과 상가 이용자가 줄어들면서 군산발전본부에서는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을 지원했는데요. 더불어 어린이들에게 행복한 명절을 선물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해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 동참할 군산발전본부를 기대하겠습니다. 군산발전본부는 군산 MO01G CRI 정비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은 군산발전본부장 환영사를 시작으로 협약 관련자 소개와 기술 확보 방안 발표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성공적인 기술 협력을 위해 상호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는데요. 더불어 군산발전본부 CRI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3자 간 업무 협조가 강조되었습니다. 이번 기술 확보 협약을 통해 기술 공유와 상호 협력 방안을 구축하여 가스터빈 로터 정밀 점검 기술 향상 및 발전 설비의 신뢰도 확보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서부발전 곳곳의 다양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서부엔의 정은지였습니다. 내일은 더욱 희망찬 에너지가 가득하길 바라며 오늘도 함께해 주신 서부발전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